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터크 더 트롯.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저희는 금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잠깐만요. 네. 리법을 하신다.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안녕하세요, 하태진데요. 사존심이 제도 나빠요. 자, 그럼 블랑카로. 사존심이 제도 나빠요. 서태지로. 사존심이 제도 나빠요. 똑같은데. 좀 다르죠. 코스로스 들어갔습니다. 많은 차이가 그리 안 나요. 그러면 서태지 씨가 제 목소리가 비슷한 걸로 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네네. 사전심의 제도 철폐에 핵폭탄을 한번 날렸다는 거. 요거 네.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태진대요. 빵! 네, 그렇게 사전심의 제도 철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서태지와 아이들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또 반면에 작곡자나 가수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부로부터 거꾸로 또 수혜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해뜰날이에요. 해뜰날? 예. 송대관 씨. 지금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이 해뜰날을 발표할 때가 이제 1975년인데, 이 75년이 어떤 시기냐면, 대마초 파동 때문에, 그야말로 내노라하는 가수들이 싹 자취를 감췄을 때. 이야. 이때 딱 나타나니까 무주공산. 흔히 말해서. 무혈입성. 예, 무혈입성. 네네. 이렇게 된 데다가, 이 해뜰날이라고 하는 노래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 재미난 트로트 곡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래 자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단박에 스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송이나 또 업소나 이런 데를 너무너무 많이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히트를 쳤죠. 저는 업소에서 왜 해뜰나라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도중에 새벽 2, 3시쯤에 그 손님들이 집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해 뜨는 날 듣고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정말로 송대관 선배님이 저희 후배들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 뜰 날 부르면서 인생의 해가 쨍! 처음에 이 노래를 발표했었을 때, 그 뭐 이제 제작진들이나 뭐 또 방송국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가사가 삶이 뭐 띠고 뛰는 몸이다 괴롭지만 괴롭다 나오면 일단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 비탄 뭐 이런 거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갖다 일부 수정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라디오에 나오는 걸 우연히 들으셨다죠. 딱 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신인 노래 나는 노래를 갖다 해야지. 왜 맨날 퇴폐적인 노래 나오고 말이야. 그래서 이 해뜰날을 갖다가 이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 보이려고 하는 군 장성께서 먼저 군인도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상곡 뭐 이런 걸로 전부 해드려요. 그런 건가요? 군가처럼 이렇게 뭐 해가지고 더더욱 뭐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군인들은 제대하고 나서도 그 음악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침에 딱 그 기상 나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빰빠라빰빰빰빰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아우 그게 나중에는 이 소리에 노이로제가 약간 걸리는데 해뜰 날로 기상 그 소리가 됐다면 아마 이 노래는 두고두고 아마 싫어하는 군인들의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노래 자체가 굉장히 흥겹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우는 게 아니라서 나팔보다는 훨씬 사랑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게 어차피 일어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싫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 지금도 송대관 선배님이 공연하시면 이 해뜰날 부르시거든요.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75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지금도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이 가사만으로도 내 인생에 뭔가 쨍하고 해뜰날이 그래 올 거야라는 굉장히 희망적이어서 좋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카세트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게 다 늘어질 때까지 들으셨고 그리고 노래 연습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듣지 그렇죠. 노래 연습까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시장만 딱 하시면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는 전설이 있고요. 정말 신나서 어깨동무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사장님이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식 때도
쨍하고 야유회 때도 쨍하고 이러면 뭐 다 좋아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이게 그 뭐 이렇게 일종의 현대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노래를 부르면 어깨춤을 췄다. 그래서 더 사랑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상상이 가는데 네. 제가 성대모사는 잘 못하지만 땡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하다. 예. 열심히 도전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는 거 같네요. 잘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봤거든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예. 네네. 정권에 이렇게 힘을 많이 받은 그런 노래가 해뜰 날이고 반대로 예. 탄압을 받았던 노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심수봉 씨 얘기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나훈아 씨 얘기를 같은 거 해볼까요? 네? 나훈아 씨도 좀 나훈아 씨가요? 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나훈아 씨 하면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농군의 아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뭐 부산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청혼의 뜻을 품고 상경을 했습니다. 뭐 레코드사의 마루를 닦으면서 준비를 했대요. 그때는 왜 다들 그랬는지 몰라. 극단에 와서도 청소를 하면서 준비를 일단 청소부터 시작해. 레코드사에서 마루를 닦고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나훈아 씨는 그 원래 천리길이 그 발매되기 전에 네네. 1968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먼저 했다는 거죠. 명곡이죠. 예, 명곡이죠. 네.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랑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어느 날 당신 입술을 안 깨물으시니까 아하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이 노래는 그냥 나훈아 하면 떠오르는 몇 곡 중에 하나예요. 아~ 너무 사랑받았던 그렇죠. 곡이죠. 네. 예, 그리고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건 아예 사람들이 속담처럼 맞아요. 관용어로 사용하잖아. 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더니 뭐 이러면서 썼잖아.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스캔들하고 연관이 네? 눈물의 씨앗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눈물의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노래 씨앗. 자체가 네. 예.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정치 스캔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뭐 장자연 사건. 최근 가장 핫하면서. 예, 아, 그렇긴 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70년대판 장자연 사건이 하나 있었던데. 아, 있었습니까? 예, 정인숙 사건. 예. 저도 들어봤어요. 예. 오. 정인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막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회자되는 최고의 스캔들로. 예, 예 원래 네. 뭐 연예계에도 기웃거렸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고급 요정에. 네, 그 이제 마담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굉장히 그 시사 교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얘기가 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외모도 네, 탁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이제 정일권 씨의 아이를 가졌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밝혀진. 네, 네 실제로 정일권 씨 아이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름 돋는 얘긴데. 예. 그렇죠. 뭔가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예, 이런 거요. 맞습니다. 이 분이 죽고 난 다음에 정인숙 리스트가 발견이 돼요. 수첩에. 또 리스트. 정재계 인사들 이름이. 우와. 의문의 죽음이 있었고. 네. 리스트는 있었다는데. 네. 수사는 안 돼. 오. 그냥 뭐 그 수십 명의 그 권력 실세들의 명단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 뭐. 제대로 잡혀 들어가지고 뭐 형을 이런 건 없고 그냥 설왕설래만 되다가 그냥 덮여집니다. 이거 얼마 전 정권과도 굉장히 비슷한 예.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네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은 이어지겠죠. 그리고 소문이 이어지다 보면은 더더욱 소설들도 많이 쓰이고 루머도 막 떠돌고 막 이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이 정인숙 사건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 입혀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마치 서동요가 퍼지지. 형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랬어요? 그때 좀 어렸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야말로 정말 그 권력이 네. 막강하던 시대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좀 와전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청와대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일권 씨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식의 노래를 불렀고 이런 얘기가 실제로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대요. 이 스캔들이. 이야. 예, 그래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뭐 굉장히 그 떠들썩했던 게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 노래를 갖다가 계속 부르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 노래가 네. 서동요 보세요. 서동요도 노래가 퍼져가지고 네. 공주가 내쫓기잖아요. 근데 이 노래도 노래에 막 이렇게 실려서 막 루머가 퍼지니까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심지어는 재떨이를 갖다가 이제 유경수 여사한테 던지기도 했다더라.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유행했던 유행가에 루머를 이렇게 가사를 살짝 얹어서 하다 보니 네. 모든 피해는 느닷없이 나훈아 선배님한테 가게 되는 거고 네. 느닷없는 금지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 인생 일대 또 명곡 자기의 또 그 히트곡이 될 거를 잃었어요 또 이런 그러니까 왜 내 노래 가지고 그 정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근데 뭐 네. 일각에서는 네. 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훈아 씨는 오히려 뚝심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팬밖에 없고 네네네. 그리고 공연에서 내 노래를 갖다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팬이기 때문에 네네. 그들 앞에서만 노래 부르겠다. 오! 이런 뚝심이 생긴 거예요. 뭐, 그래서 네. 원래 그 나훈아 씨는 재벌가에서 불러도 안 갑니다. 에 그래서 저기 뭐야 아, 진짜요? 이 이병철 회장이 부르고 그러면 가겠죠? 안 갔어요. 네? 유일하게 안 갔다니까? 원래 그 그분이 이렇게 부르고 특히 그 밑에 이건희 회장이 부르고 이러면 가수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행사니까 네. 자기 프로필이죠. 네, 타이틀이 프로필도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데 이 나훈아 씨는 딱 거절하면서 그냥 공연 티켓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훈아 선생님의 그 이야기 이건희 회장님의 어떤 거기에 가지 않았다. 근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박주희 씨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님 잔치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둘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안 불러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부르기 전에 먼저 안 간 건데. 아 먼저 거절했구나. 네, 쉽게 얘기하면 연애로 치면 차이기 전에 네. 먼저 차는 거죠. 저는 생일 파티 같은데 네. 안 가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한 거군요. 집에서 그냥 혼자 네. 얘기를 했죠. 감사해요. 아름답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박주희 씨와 나훈아 선생님은 비슷하시다. 이건 또 나중에 이거 지금 안티로 네. 얼마나 생기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돌이 편먹은 건데 네. 지금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홀대받는 것 같아서 좀 트로트하는 가수 입장으로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네. 제일 큰 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 우리 팬 여러분들 그렇죠 트로트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트로트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으로 트로트를 탄압을 하려 해도 국민들의, 대중들의, 팬들의 사랑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트로트가 힘을 내고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